이번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은 하나는 새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. 2시간 분량을 하던 저한테 육부작은 큰 도전이었고요. 이러한 장르의 처음이기 때문에 저 또한 호기심이 있었고, 그리고 창작자한테 큰 자유를 준다라는 넷플릭스라는 매체, 이를 통해서 190여 개국 관객 시청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새로웠고,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고요. 아,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는 옆에 계신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탁월한 작가님 네.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두 분이 서로 배고픔이라는 걸 착안을 했던 거는 제가 그냥 좀비 영화를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남은 거는 식욕밖에 없잖아요. 뭐 배고픔만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존재들이 약간 되게 슬퍼 보여서, 특히나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계급 간의 문제건 좀 세금 뭐 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더 많이 배고플 수 있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좀비의 그 슬픔, 그 배고픔 이 조선시대를 갖고 온다면 굉장히 좀 제가 하고자 하는 바를 되게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예. 그렇죠. 저희는 이제 역병 환자라는 용어를 쓰는데, 뭐 빨리 뛰거나 늦게 뛰거나 밤에 돌아다니든가 안 돌아다니든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, 그러한 특성 차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한 차이를 서사적으로 어떻게 끌고 들어와서 활용하는가. 저희는 쉽게 얘기해서 뛴다면 그 뛰는 좀비를 그 역병 환자들을 어떻게 서사 안에 끌어들여서 두려움에 그리고 역동성에 운동성으로 활용할 건지,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 들거든요. 그래서 예, 그래서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둬서 이 작품을 찍었습니다. 네, 보통 약간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게 목을 자른다든지 약간 머리를 약간 뭉갠다든지 약간 좀 그런 식의 퇴치법 외에도 점점 이렇게 그걸 더해가면 할수록 이 병이 왜 생겨났고, 그러니까는 약간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차별점이 좀 있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점점 약간 더 자세하게는 나올 텐데, 그 부분은 조금만 약간 참고 그걸 한번 보신다면 조금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 금액적인 면 때문에 6% 됐다기보다는 이거 보시면 사실 보시면 해결될 문제일 것 같은데, 가장 클라이막스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가장 이 시즌2를 기대할 수 있는 순간에 끊지 않았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